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알하 CEO를 책임지고 있는 IGM 글로벌의 대표 전한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아하 CEO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활용 방법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한 18년 정도 살아서 한국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아하 CEO의 첫 번째 넘겨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하 CEO는 제일 먼저 그 대표님들에게 판단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어떤 굉장히 고민이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게 죄송하지만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는 이렇게 영상이 천여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니요, 그 전으로. 전으로 네, 아, 그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기 관리와 리더십, HR, 마케팅, 경영 전략, 조직 문화, 창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1,000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주제별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회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의 전에 다 같이 한번 보고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 양도 많아지고 또그 체계적인 회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주제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주제와 관련된 아하 CEO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토론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전에 회의를 아하를 보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회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평범한 리더를 아주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 드리는데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시기 전에 이 아하를 먼저 하나 보여주고 지시를 내리게 되면은 그 직원이 새로운 인사이트와 지식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오기 때문에 단편적인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인 보고서를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지식 기반 리더로서 존경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프라인 조찬 포럼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경영 조찬 그리고 입문 조찬을 번갈아 가면서 조찬을 저희가 주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지식도 들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른 CEO들과 네트워킹 할수 있는 지식 유대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아하 CEO는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마다 판단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의를 하실 때 회의 마중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회의를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평범한 리더를 아하를 같이 활용해서 직원들을 리드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른 CEO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보시고 나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저희 입구 쪽에 저희 직원들이 서 있을 테니까 충분히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대기 사장은 고민이 많다. 최근 프로젝트 수주가 많아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수차례 내봤지만 지원자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한 사람들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 모자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도 못할 상황이라니 나 사장은 가슴이 답답하다. 대기업은 인재가 너무 몰려 고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언제쯤 원하는 인재가 구름처럼 모여들려나? 안녕하세요. 아이젠 권상술입니다. 대표님도 나 사장처럼 원하는 인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취업난이라 취직할 곳이 없다고들 하는데 막상 채용 공고를 내보면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원자 중에서도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원자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인크루트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 공고만도 약 16만 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회사가 채용 공고를 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라면 지원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의 관심을 끌려면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채용 공고나 접근법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채용 공고에 스펙이 아닌 인재상을 담으십시오. 보통의 채용 공고는 대략적인 회사 소개와 모집 분야, 원하는 스펙, 급여나 복리 후생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내용의 채용 공고에 지원자들의 관심이 끌릴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웅진그룹은 당신의 토익 점수보다 당신의 토요일이 더 궁금합니다 라는 문구를 채용 공고에 크게 강조했습니다. 지원자의 스펙보다 남다른 생각과 끼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회사의 인재상을 어필했던 것입니다. 이 채용 공고를 본 지원자들은 나도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 입사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지원자들이 구름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인재가 몰리도록 채용 방법 자체를 바꿔보십시오. 구글은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서 회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로고나 이름을 숨기고 자연상수 이 속에 들어있는 최초로 나타나는 10자리 소수 .com이라는 퀴즈를 지역 광고판과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고 퀴즈를 풀어야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퀴즈는 수학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반인은 도저히 풀기가 어렵고 수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만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는 수학에 자신 있다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면 내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답을 알아내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신은 우리가 찾던 인재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낸 회사가 구글임을 알려주면서 구글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글은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인재를 모았을까요? 구글이 원하는 인재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입니다.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인재들만 지원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입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 전문 회사인 퀵큰 론즈는 인재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많은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퀵큰 론즈가 원하는 인재는 전문 지식보다 고객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서류 심사나 면접으로는 고객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퀵큰 로운스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할인 매장 등에서 열정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입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석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과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렇게 뽑은 직원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듯 인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재에게 직접 다가가서 입사를 권하는 방법은 숨은 진주를 찾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나리오에 나 사장에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사장님, 채용 공고 자체를 차별화해 보십시오. 스펙보다 인재상을 강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력 있는 IT 기술자들만 알고 있는 재미있는 문구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원하는 인재를 유혹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은 인재 전쟁의 시대입니다. 구태의연한 채용 방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만의 채용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